네, 오늘 시장 뭐 월요일 맞아서 첫 시장 흐름은 좋지만 역시 뭐 하락한 종목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급락하거나 하락한 종목도 왜 그런지 분석하는 와이라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다섯 가지 종목이 보이는데 특히나 급락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종목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고문님? 에디슨 EV. 뭐 지난주 장 마칠 때도 오늘까지 뭐 20%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요즘 장이 특징이 조금 변한 것 네.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급등 수급이 몰리는 이제 급등락 테마 일부 소형 테마주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난주 말부터 뭔가 이제 지수 조금 안정되고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과의 디커플링도 약간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실적 위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혀 그러니까 관심 받지 않았던 소외의 중심에 섰던 실적주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나 5G 부품 관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양질화되고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 종목의 하락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좀안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우려스러운 쪽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먼저 이제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에디슨 EV죠. 이 회사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뭐 컨소시엄 맞아요. 구성되면서 올라갔는데, 이 에디슨 EV의 대주주는 에너지 솔루션스라는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EV가 사명을 바꿔서 뭔가 모종의 조치는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름이 세미시스코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또 어떤 그 키스톤 프라이밋 에쿼티, 그다음에 KOGI라는 우리나라 대형 사모펀드가 연계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의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쪽이고, 일단은 지난주죠. 무상 권리 무상을 했어요. 무상 증자했는데 거의 한 주에 세 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배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권리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장중 올 어제까 그제까지 거의 뭐 10배를 상승을 했어요. 뭐 이틀 동안은 거래를 이제 정지시키는 조치도 당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10배까지, 그러니까 장중 저점 대비 고점까지는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8,380원이 저점이었는데 82,400원까지 올랐으면 뭐 거의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수급이 집중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금에 이제 돈줄이 많이 풀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층의 매매 습관, 그러니까 과거와는 뭔가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매매, 이런 집중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 이 정도의 지금 시세가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펀더멘탈로 본다면은 솔직히 아직은 좀 불안하다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4억 영업이 적자를 냈고요. 그 전해에도 78억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9억 적자인데 2분기 가서 흑자로 단지 4억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아마 이 정도면 흑자는 전환할 것 같은데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수급이 몰리고 뭔가 기대감, 쌍용차 컨소시엄에 대한 인수 기대감, 그다음에 에디슨 모터스와의 연계 기대감, 이런 게 어우러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연계되면서 전기차 쪽으로 지금 움직이 그러거든요. 전기차 테마만 달고 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수급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거의 뭐 네. 개인 그쵸? 현재 매매 보면은 개인의 매수 올라갈 때마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어차피 개인이 만들어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매수가 나쁘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올라갈 때는 개인의 매수가 강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느 고점에서 꺾일 때는 아무래도 먼저 또 개인들이 그렇죠. 내가 팔니까 네. 먼저 파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그러면은 하락의 폭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차트를 본다면은 일봉 차트예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일봉 차트인데 뭐 거의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영업일수 10일 동안에 10배가 올랐다면은 이런 종목 평생에 찾아볼까 말까 한데 장중 올라간 폭에 반이 빠졌어요. 네네. 뭐 그러니까 고점 찍고 상한가 시초가가 상한가였거든요. 거의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거래량도 만만치 않고 오늘 또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꼬리를 조금 달고 있죠. 그런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수급이 몰려도 이전과는 시장 자체가 조금 변했거든요. 네. 변한 쪽이 되면은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현재가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갭 상승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거래 정지당하고 또 갭 올라가고 이런 날이 있는데 두 번째 되는 부분인데요. 한 3만 5천 원 선 이 갭을 또 메꾸 만약에 내려간다면 거의 뭐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한 4천 원 선 아래인데 이 3만 5천 원 선 이 선까지 내려가서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면 갭을 완전히 메꾸는 양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물량대를 소화하기가 개인들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빠지자, 쉬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저희 뭐 그 자막상은 도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쉬어가는 거 정도로 네. 손절 쪽 라인은 한 3만 5천 원 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온테크도 사실 조금 비슷한 흐름이긴 하네요. 앞서 또 에디슨 EV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만큼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비슷해요. 오늘 종목 네, 이제 네. 그 하락률 1, 2, 3위가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는 양상인데. 네. 일단 이것도 개인 매집 종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상승시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아,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두 배가 올랐어요. 뭐 좀 전에 종목보다는 조금 덜 오른 측면이 있지만은 뭐 도긴 객긴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회사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좀 변모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드론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 새로 이제 드론 사업을 해서 산업용 그리고 군 정찰용으로 지금 이제 그쪽에서 납품을 했는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납품이 되고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장비에서 드론 사업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 뭐 아직까지는 기존의 어떤 그 하는 내용들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이 많이 영업이 못 낸다도 향후에 주가는 그러니까 향후에 회사는 자체는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평균 한 15억 정도 그 전에 14억 평균 15억 정도 내고를 있어요. 네. 올해는 1분기 이후에 좀 적자 상태니까 올해 실적이 재년보다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CB 전환사채를 좀 많이 발행해요. 그래서 좀 소규 그러니까 중소회사가 전환사채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주식으로 전환돼서 아무래도 자본금으로 더 투여가 되고 매매 거래 이제 그 총 상장 주식도 넘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금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좀 이렇게 좀 딴 쪽에 나눠주면서 다른 뭐 모종에 뭐 이런 식의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 차 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회사가 좀 여러 차례 발행을 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4차례 정도 발행했고 총 한 13차례 정도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못했는데 그 정도 잦은 좀 발행 건수가 있고 최대한 50억 정도, 크게는 50억 정도에서 작게는 몇억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쪽 받은 쪽에서는 바로 매도를 못하게 이제 거는 게 있는데 그런 장치가 있는지 저는 찾아보니까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또 보여갖고 상당히 좀 약간 좀 우려스럽다. 네. 가격만 높아지면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전환 청구의 가격이 1년은 지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치를 좀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잦은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고 실적은 기존에는 크진 않았지만은 그런대로 버텼는데 올해는 조금 나쁘고 신규 사업의 소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최근에 이틀 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데서 약간 불안감.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종목하고도 유사하게 지금 급등을 한 이후에 꼭지점을 찍고 빠졌는데 요 날들이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시점.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미국과 약간 커플링 상태로 다시 옮겨가는 과정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 종목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좀 올라 장주 이렇게 빠지더라도 뭐 내일 지금은 또 아무래도 올라간 그 추세가 있으니까 손바뀜이 되면서 또 매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장중에만 올랐다라면은 제 개인적으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손절 가격은 급등 전 가격이죠. 한 3,500원 선 정도에서 2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볼 거는 없겠다. 상당히 좀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네. 쪽에서 좀 우려를 하고 가격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에디슨 이브도 그렇고 네온테크도 그렇고 일단 이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 도망가야 되고 이러면 또 조금 그래도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업의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닌가요? 업황을 본다 그러면 좀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네. 올해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실적이 적자 지속 기업이 아니고 흑자를 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뭐 문제성을 갖고 있진 않은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 되면은 그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 갖고 이제 개인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바닥 종목에서 저가주가 바닥 종목에서 급등한 종목이 꽤 보여요. 네. 보이는데 시장 상황이 현재 지난주 같이 좀 연초처럼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네. 장 자체가 지난주 말부터 조금 변했거든요. 네. 변했으면 빠르게 적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 좋고 안 올라간 종목이 워낙 많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 매매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쪽은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에 집중됐다가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그래요. 투자하는 게 맞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인 최근 추세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손절 라인도 말씀해 주신 거고 조금 더 버틸 종목보다는 도망갈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신 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마련한 종목입니다. 이미지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 종목 기존의 두 종목하고 또 비슷한데 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네.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만 50%가 급등락을 했어요. 네, 네. 상한가에서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0% 맞아요. 마이너스로 네. 끝났고 오늘 또 지금 14% 조금 좀 회복하는 자세인데 다행히도 이 종목은 5일선을 좀 타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간 거는 이제 권리 무상증자 재료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급락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 연초에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 얘기도 나왔어요. 실적 때문에. 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느니 상장 폐지되는 얘기가 나왔다가 며칠 사이에 지금 뭐 한 뭐 거의 뭐 두 배 이상 올라가 거의 한 달 전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어제 장중에 50%가 급등락하면서 오늘 좀 빠지는데 이 종목도 도망가는 게 맞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작년에 37억 적자를 보이고 그 전에는 64억 적자 계속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분기부터 조금 흑자로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주가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종목은 좀 이 종목도 이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형태인데 조금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은 조금 변했다라는 쪽에서 실적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런 종목이 계속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쪽에서 좀 네. 피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그 가격대는 좀 손절 가격대 보면은 현재 5일선 타고 있어 다행인데 내일이면 글쎄요 한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데 반등할 때는 좀 매도 네. 그렇지 못하고 빠진다 그래도 한 3,000원 선 급등선 손절. 급등 네. 첫날의 중간점이면은 손절 가격을 갖고 가시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분석해 주신 분 인베스트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